반갑습니다. 주식대가의 황주성 이사입니다. 자, 오늘 소개는 정말 오랜만인데요. AB 프로바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모더나 관련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상승을 이렇게 나타나 주었는데요. 자, 악재가 터졌죠. 자, 모더나 쪽에서 물량을 미국 쪽에 먼저, 그러니까 자국 쪽이죠. 자국 쪽에 먼저 대주겠다. 그래서 우리 쪽에 약속한 그 물량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악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AB 프로바이오는요. 제가 일전에도 설명을 많이, 진짜 정말 많이 드렸을 겁니다. 자, 언제? 바로 요때, 2300원대, 2000원 이상에서, 그리고 나서, 자, 2000원대, 요때도 설명을 정말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주식대가의 AB 프로바이오를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은 영상들이 나타날 거고, 제가 주담하고 통화한 내역들도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모더나와 관련이 있는 건딱 하나죠? 자, 사외 이사인, 로버트 랭거 박사죠. 로버트 랭거 박사가 영입을 함에 따라서 모더나 쪽과 뭐 관련이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으나 실질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됐죠? 자, 하방으로 자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700원대 뭐 800원대 갈 거다. 아무도 거기다 막욕 쓰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뭐 여기서 진짜 빠져나오신 분들은 지금도 그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덕분에 살았습니다. 2000원대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이 로버트 랭거 교수가 실적으로, 그리고 뭐 모더나가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칩시다. 자, AB 프로바이오가 할수 있는 게 뭘까요? 예, 공작기계 만드는 회사예요. 공작기계 만드는 회사. 근데 이 공작기계마저도 매출이 안 나와요. 매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회사예요. 이런 것들은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실적으로 모더나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간것 또한 그냥 단순한 투기성 물량이다라고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적으로 회사에서 주가를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 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살펴보면 관련해서 다 지금 뭐 시비 받은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M&A 관련 이쪽으로 다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카지노 관련 뭐 세부에 뭐 필리핀 세부에 있는 카지노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적자 날 수밖에 없죠. 왜? 자,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없으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현실들을 잘 아신다라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그냥 매도하시고, 자, 다른 거, 그러니까 제가 뭐 관리 종목에 들어갈 수도 있다, 뭐가 할 수도 있다, 다 말씀드렸어요. 관리 종목이 되면 상장 표지 사유가 당연히 발생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AB 프로바이오는요, 자, 지금 구간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보기보다는 그냥 아예 배제를 하셔라. 자, 이게 답입니다. 자,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내가 요때도 못 팔았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제 팔수 있을까? 지금도 못 팔아요. 근데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마지막. 오늘 이렇게 빠졌죠? 자, 제가 오늘 아침 방송, 뭐 어제 아침 방송, 어제 오후 방송 계속 말씀드려요. AB 프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손절입니다. 네, 무조건 손절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저희가 제가 알려드린 것들은 지금 AB 프로 바이오는 무조건 쪽으로 빠져나와야 된다. 모더나 연관이 거의 없다. 99% 연관성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단순한 테마예요.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의 정보방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있으신데 요거 저희 하단에 자, 저희 하단에 이렇게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이쪽에 통해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자, 뭐돈 받는 거 아닙니다. 무료시고요. 저희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저희 방송까지도 다 시청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매매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오늘도 이렇게 자, 저희 VI 어제는 VI가 3개나 터졌어요. VI가 3개나 터졌고 오늘도 이렇게 VI 자, 정말 계속해서 터져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뭐다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이런 것들 뭐 파운드리 관련주 이렇게 다 정리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CMO 관련주들 녹십자 한미약품 ST팜 이런 것들 정보 받아보시겠다. 하단에 제가 좀 전에 해드린 것들, 요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잡아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AB 프로바이오는요, 실적으로 지금 모더나 관련 이슈로 이렇게 4배가량
4배에서 6배가량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요것들은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악재가 터짐으로 인해서 지금 올랐던 것들을 반납을 하고 그 밑으로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정말 많죠. 저희가 잡아드리는 지금 정책 관련주들. 정책 관련주들 제가 어저께부터 그저께부터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정책 관련주가 갈 시기다. 저번 대선에 20배까지 갔다. 그리고 인맥 관련주들은 한 6배까지 갔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쪽 VIP 주식대 가방에 오시는 분들은요. 이런 정책 관련주를 비롯해서 저희가 한달 코스로 하고 있는 수익주. 자, 요 수익주로 하나 오늘부터 들어갔거든요. 오늘부터. 그래서 요 수익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자, 지금부터 딱 다음 주 금요일까지 딱 기간은 일주일. 그래서 7거래일, 이게 6거래일 남았어요. 오늘 지났기 때문에 이 6거래일 동안만 매수 진입이 유효하다. 자, 그래서 이 매수 시기를 놓치면 내가 수익 볼 구간들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잡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특히나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에서 50% 정도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시면은 이번 주에 이벤트가 사실상 조금은 노출이 됐어요. 네. 한 가지가 노출이 됐는데, 이게 어저께 500억 수주가 나왔죠. 500억 수주가 나오면서, 일단은 뭐, 한 8%, 10% 정도를 견인을 했는데, 야, 이런 거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그래서 계속해서 자산에 대한 증식은 하고 있고, 기업이. 그리고 부채는 오히려 줄어가고 있고, 부채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자, 그러면 유보율은 높아지기 마련이겠죠. 자, 이러한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AB 프로바이오는 이러한 기업들이 되나요? 지금 AB 프로바이오는 계속해서 유보율이 떨어지고 있고 부채가 올라가고 있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실 기업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보다는 제가 잡아드리는 이러한 기업들로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주식대가의 VIP 지금 4달에 무려 4달입니다. 쓰시던 증권사 그대로 오셔서 제휴사만 등록하시면 4달에 50만 원에 이렇게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뭐 한두 개 정도 저희 후기를 보여드리고 회원님들 이렇게 저희 쪽 오신 분들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오셔서 수익을 정말 계속 꾸준하게 잘 내고 계시거든요. 자, 2월달 이렇게 오셨죠? 자, 2월 8일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 1개월 바로 가입하시고 오자마자 이렇게 150만 원. 2월 8일이죠. 1시간 반 만에 수익 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날, 그리고 또 다음날, 네. 이렇게 계속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50만 원 내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자, 도대체, 자, 어떻게 된 거냐, 자, 물어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커피도 제가 선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없었냐? 최근에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지금 4월 9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입니다. 자, 150만 원, 또 여기, 유니온 또 50만 원. 이렇게 수익을 걷어가시는데, 저희 쪽안할 이유가 있으세요? 4월 7일, 이렇게 50만 원. 자, 그러면 저희 쪽 VIP방, 리딩 어떻게 하고 있냐? 자, 요런 컨퍼런스에 갔다 오는 것들, 기업 정보들, 요런 것들 다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 VIP 터진 거, 자,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수익 내는 거예요. 수익 내는 게 별다른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떠다 먹여 주는 것들. 저희가 밥상에 다 입만 벌리시면 됩니다. 아무 이것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다 떠다 먹여 드려요. 야, 이런 방에 직접 들어오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 롱투 코리아 뭐 이거 저희 VIP 종목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방송 좀 시청 하신 분들은 그래서 저희 지금 롱투 코리아 50% 수익 중 넘어가 버렸죠. 네,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수익 계속해서 내고 계시니까요. 자, 이런 것들, 저희 코렌텍도 익절 잡았고, 52주 신고가, 네, 이렇게 수익 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저희가 이렇게 다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잡아드리니까 회원님들이 어려우실 게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수익 내드렸고, 자, 4월 12일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목표가, 가격, 손절가, 이런 것들을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것들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그냥 제가 잡아드리는 것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오셔서 수익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4월 7일 뭐 최근 거예요, 최근 거. 이렇게 수익 내세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내시면 되시니까 어렵지 않으시게 저희 쪽 뭐 들어가는 비용도 정말 저렴하시죠.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종목에 목매어 계시지 마세요. 자, 목매어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쪽 종목으로 갈아타셔서 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업에 대한 재무를 좀,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정말 모더나와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 확인을 하시고 매매에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이, 이 종목의 기업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하셔가지고 매매 진행 잘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AB 프로바이오. 자,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찍어드려 봤는데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책이 없다, 그냥 빠져나오시길 바란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까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지 않으니까, 좋지 못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손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손실분 부분을 보다 더 큰 손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지켜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시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고 배제하셔라. 피하고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AB 프로바이오 이렇게 해드렸고요. 주식대가의 가족이 되고 싶으신 분은 성함만 하단에 있는 휴대전화번호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저희 가족이 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상담 드리고 그 다음에 회원님들을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종목에서 저를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